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치유와 스미스 응답을 누리십시다. 지난 주간 우리 청년부에서 아시아 일곱 개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일본 단기 선교, 일본 집회 및 단기 선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가 이어서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사모아 의료 캠프에 다녀오신 한 가정, 의료인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 특별히 이창은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팀, 대학 청년부 팀과 일본 나라 담당에서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르하바 안녕하세요. 터키식 인사로 메르하바입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메르하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은영 렘넌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9월 23일 일요일부터 이제 29일 금요일까지 총 4박 6일 김사윤 목사님과 총 9명의 청년들이 다 같이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터키까지 가기가 이제 대구에서 인천, 인천에서 터키까지 갔는데 총 13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가파도키아에 있는 괴레메에 갔고, 괴레메에서 또 콘야에서 이즈미르, 파무칼레에서 이즈미르, 그 다음 에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저희가 괴레메 동굴교회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곳은 이제 암석을 파서 이제 교회와 주거지를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암석 동굴교회로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이제 삶을 이어갔는데, 이어서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는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런 다양한 프레스코화, 이런 이제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경책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런 그림들, 프레스코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의 특징을 이제 잡아서 뭐 뱀이 그려져 있다, 그럼 뱀교회, 뭐 이런 사과가 있다, 그럼 사과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나중에 후대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예배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차로 잠깐 이동해서 다른 외딴 동굴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곳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천장과 벽면 뭐 이렇게 빈 곳 없이 빼곡하게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뭐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네, 이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데브란트 교회, 넘겨주세요. 데브란트 교회라는 곳, 데브란트 계곡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곳은 이제 자연의 이런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기암 개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진에서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네, 뭔가 이제 낙타 모양 같은 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중간에 이제 저 바위가 낙타바위라고 해서 이제 저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보고 넘겨주세요.
파샤바 계곡이라는 곳 갔습니다. 여기도 아까 그 데브란트 계곡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암석들이 다 깎여서 저런 이제 송이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생겨났는데 저 안에도 전부 다 이제 굴들을 다 파서 수도사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저런 이제 지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곳인데 여기 암석이 굉장히 이제 또 부드러워서 파면은 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고 이제 공기에 노출되면 이제 그것들이 또 단단해지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해서 수도사의 계곡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대림구유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 동굴을 파서 만든 곳인데 이제 넓은 평지 아래에 이제 지하 9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교회 또 주거지 뭐 학교 또 뭐 마국간 뭐 포도주 제조하는 공간 이렇게 정말 넓은 그런 지하 동굴이 있었습니다. 정말 깊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너무 감사한 곳이었는데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하 1층 정도 내려갔을 때 위를 바라봤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1층밖에 안 내려갔는데도 햇빛이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 햇빛을 딱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이곳에 들어갔는데 과연 내가 2세대, 3세대로 태어나서 이곳에서 내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저희도 이 안에서 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둡죠 생각보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조명이 다 켜져 있어서 이렇게 어둡진 않은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구석구석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고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제 좁고 낮아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했던 공간이었고 이렇게 좀 앞에 나오면 이렇게 밝은 공간이 나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서도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유적지에서는 다 예배나 뭐 이런 종교 활동이 다 금지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넘어가서 이 대림구유 안에 나중에 후대들이 세운 공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좋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라고 해서 이쪽을 이제 따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학교 공간입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둔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기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같이 말씀을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렸던 공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날에 바로 이제 아침에 도착을 해서 가파도키아에서 콘야로 이동하고 콘야에서 이제 그 괴렘의 동굴교회 그리고 데브란트 계곡, 파샤바 계곡, 대림구유까지 이렇게 다 보고 나서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는데 이날 저희가 마치고 나서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현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라고 해서 이제 포럼을 매일매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이때 제가 나누었던 이제 포럼이 가파도키아가 이제 오순절 현장에 그 있었던 가파도키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괴렘의 동굴교회를 만들고 또 대림구유를 만들고 파샤바 계곡에 그렇게 이제 암석을 파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나도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되게 저 스스로 또 질문을 해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어서 둘째 날 이제 바울이 선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갔습니다. 네, 넘어가주세요. 이때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전쟁이 났을 때 이 터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다 덮어서 거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야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밑에 지금 이제 발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흙들을 지금 다 파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찾아내고 뭐 이제 사람들이 주거했던 지역을 찾아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곳으로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다고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줘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이곳에 있는 이제 그 성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충만했던 곳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이곳에 이동해서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 이제 돌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 세례공간, 화장실 등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중간 부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장소이고 저 뒤에 이제 기둥 두 개가 보이는 곳이 이제 지성소로 나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단상 같은 곳인데 저 위에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옆에 공간인데 침례 세례를 행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히에라폴리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은 히에라폴리스인데 성경 속에는 이제 히에라폴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히에라폴리 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 여기 이제 가이드를 맡아주신 분이 저희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여기가 또 저희가 갔을 때가 노을이 질 때라서 너무 멋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신나서 막 사진 찍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집사님께 그걸 이제 여쭤봤을 때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때 한창 박해를 했던 시기여가지고 저기 이제 이런 문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사자랑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이제 멋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과연 내가 이제 관객으로서 저기 앉아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면 나는 과연 기독교를 부인했을까 아니면 지켰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언덕 조금 넘어가서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 빌립이 이제 자신의 네 딸과 함께 순교했던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후대들이 나중에 빌립 순교 기념교회를 이제 따로 세웠습니다. 둘째 날은 저희가 이제 여기 아까 그 빌립의 순교 교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또 숙소에서 저희가 포럼을 했던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터키 현장을 이렇게 다 그냥 차 타면서 둘러봤을 때 이슬람 사원이 정말 이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첨탑 같은 게 한 개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개 있는 거는 나라에서 지어주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개는 첨탑이 두 개 있는 거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좀 기부해가지고 그건 이제 좀 사적으로 사립으로 이렇게 이제 사원을 지은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여기 분명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충만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문화에 다 빼앗긴 현장이구나.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좀 고개를 다 돌려보면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십자가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거기는 반대로 고개를 돌려보면 이슬람 사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한 동네, 작은 동네 안에서도 이슬람 사원이 적어도 3개는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터키가 잃어버린 그이 복음의 문화를 정말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지 않나,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었고, 또 제가 기도해야 될 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아까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날에 4개 교회를 저희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이 지역은 이제 지진이 자주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뭐 집이 무너지면 다시 돌 모아가지고 다시 짓고 또 무너지면 다시 짓고 그게 이제 당연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딱 지을 때, 아, 우리의 교회만큼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정말 기둥을 튼튼하게 해서 교회만큼은 튼튼하게 짓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저 밑에 사람 진짜 조그마한데 기둥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엄청 두텁고 깊고 굵게 그렇게 이제 기둥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도보게 되었고, 이 교회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그렇게 부유했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뭐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었던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기둥 내진 설계라고 하나요? 여기 이제 깊게 파는 이제 그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4대 교회를 갔는데, 이 사진은 이제 4대 교회가 아니라 4대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처음부터 해서 저 끝까지 해가지고 4대 교회가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데미가 굉장히 유명했고 큰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아데미 여신 신전 터가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아, 4대 교회는 어딨나 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넘어가 주세요. 이 아데미 신전 뒤편에 정말 이제 저희 집 안방 크기만큼의 작은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4대 교회 안에서 위를 딱 바라봤을 때그 아데미 신전 그 기둥 두 개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는 그런 사진인데, 4대 교회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죽은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책망만 받았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에서도 그거를 보고, 여기 이제 현장을 보고면서도, 아, 아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랑 너무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갔는데, 여기 이제 터키의 그 교회들의 특징이 신전이나 교회를 지을 때 전부 다 이제 이런 산 속에 좀 높은 곳에 그렇게 이제 다 지었었는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평지에 이제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도시가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군대의 요충지로 먼저 이제 버가모까지 오기 전에 이제 한번 1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인데,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제 다른 이주민들을 이제 강제로 이주해가지고 도시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가 주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지역은 이제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사를 해야 되고, 근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또 길드에 가입하면 또그 우상을 위한 제물을 또 섬겨야만 했던 그런 현장이었고,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해서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그 제물들을 또 먹게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방어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방어를 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영적으로는 전혀 방어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이제 각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현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이 교회의 의미와 이 지역의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모습입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이제 버가모 교회를 갔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상 숭배의 위기에 처한 교회다라고 해서 이 건물 바로 앞에 이제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이 모습인데요. 저기 이제 이런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쳐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버가모 교회까지도 마무리로 해서 이날 마치고 이제 터키에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이런 교회들을 다 조사해보고 공부를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이제 칭찬받았던 부분, 책망받았던 부분,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걸 지금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또 부유하지만 실상은 궁핍한 교회, 그리고 4대 교회,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 그리고 아까 그 두아디라, 영적으로 전혀 방어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진 않지만 저에게 뭐 돈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다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저 스스로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날, 네,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 날은 이제 저희가 서머나 교회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남았었는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이제 교회 이런 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서머나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도 딱히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고 남아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큰 도시를 같이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에베소 그 성읍의 모형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뭐 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물고기라는 단어. 그래서 그 교회 그거 차 뒤에다 물고기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 문양인데. 네,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이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저런 마크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거는 에베소 나올 때 저런 설명을 들었어가지고 다음에 또 터키에 간다면 저 마크들을 또 찾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베소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 기념 교회를 갔는데, 여기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사도 요한의 뭐 무덤이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제 저런 정자 같은 저런 것을 이제 세워놨는데, 저기서 이제 또 어떤 무슬림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기에 아무것도 없다, 뭐 뼈라든지 뭐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뭐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현장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 그 이제 건축 모형입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교회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침례 세례를 행할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었고, 아까 전에 이제 봤던 뭐 빌립의 순교 기념 교회의 모양을 또 본떠서 만든 그런 이제 또 공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또 사진을 또 보면 좋으시겠지만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인데, 네, 넘어가 주세요. 여기 아까 침례 세례를 행하는 곳. 네, 여기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제 아야 소피아, 성 소피아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을 위한 그런 이제 교회로 지은 곳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슬람 선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지만 이제 들어가서 안에 보면 전부 다 이제 무슬림의 그런 것들이 이제 걸려져 있고, 좀 이제 교회라는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는 무슬림 이슬람 사원이다 뭐 이런 느낌을 더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성소피아는 이제 지을 때 아까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지었던 그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이제 같이 이 성소피아를 또 지었다고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 아까 그 성소피아 맞은편에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블루 모스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서 보면 뭐 앞에는 기독교인을 위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다라고 하고, 아 터키는 정말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정말 조화로운 그런 나라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제 잘못된 그런 사상과 문화로 그렇게 이제 지금 속고 있는 현장을 또 보게 되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총 6개의 그 첨탑이 또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첨탑이 있는데, 여기 6개는 한 개는 이제 술탄의 권력을 뜻한다고 하고, 나머지 5개는 이슬람 그 교회 그 뭐 그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잠자기 전 이렇게 하는 그 5번의 기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저희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제 이 터키의 그런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 또 여러 전도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현장, 교회를 세웠던 현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진짜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같이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237 이방인의 뜰뿐만 아니라 터키를 위해서 또 같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권사입니다. 예, 저는 짧게 한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희들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고야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우리 신봉재 목사님 외 26명이고 산업 선교의 팀과 대국 지교의 팀, 또 일본나라 팀, 또 오카야마 팀은 그 나고야 현장에서 저희들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감사한 것은 그 우리 교회 산업 선교 팀들이 그 전도자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국지교회도 또
그 마찬가지로 이 하나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은 물론이지만 또 한 나라를 품고 인도받는 이 지교회 팀과 저희들은 또 물론 또 일본을 품었기 때문에 또 전도와 선교의 한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는 이 하나교회 은혜에 또 제가 감사했었습니다. 다음 나고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집회에서 3강 말씀을 받았고 또 저희들 또 계획에 없는 신봉주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봉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1번 미래를 보고 준비하라는 말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렘넌트와 RUTC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와 일본을 치유할 기회는 나고야 현장에서 받은 1강의 말씀입니다. 일본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 강대국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진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것이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일본 살리고 일본 살아야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2강에서는 나와 일본을 서밋으로 세우는 기회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서밋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3강은 나와 일본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유광수 목사님의 CVDIP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의 언약은 138 천만 제자 오려 비전은 전 세계 RUTC 세우는 것, 꿈은 RUTC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이미지는 24시 기도, 또 실천은 25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올인하라, 138에 다 들어있다, 올인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다음. 영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묵었던 숙소인데요.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오카야마 하나교회에서 오신 분입니다. 미카상, 김숙희 장로님, 또 강용성 장로님, 윤혜숙 권사님, 유키. 사이토 권사님도 오셨는데 사이토 권사님만 유일하게 숙소가 달라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선교회 팀과 지교회 팀과 일본 나라 팀들 함께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그 현장을 두 군데 갔습니다. 첫 번째 나고야 성을 갔는데 저 나고야 성은 일본의 3대 성 중에 하나다. 일본에는 뭐 성이 100개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나고야 성의 특징은 저게 뭐냐면 밑에 오른쪽에 그림이 용마루입니다. 저 용마루가 킨샤치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사실적인 동물이 아니고 어떤 그 뭐 재난을 화재를 방지해주는 그런 이제 의미로서 저 용마루가 금으로 만든 것인데 저걸 이제 나고야성의 자랑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간 현장이 오스칸 논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나고야시에서 가장 큰 신사라고 해서 저희들 찾았습니다. 그 일본에는 동네 동네마다 이제 신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동네 동네마다 교회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신사에 이제 뭐 이렇게 좋아도 가고 뭐 슬퍼도 가고 문제 있어도 가고 그런 신사입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있는 신사보다는 좀 큰 신사가 있었습니다. 저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사에는 마찬가지로 저렇게 금으로 만든 불상들이 이렇게 있었고
예, 저런 뭐 이렇게 당연한 신사의 그 우상의 그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신사 바로 옆에 오스상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상가는 이제 오래 전에 생긴 시장인데, 그 골동품 시장, 골동품이 있었고, 또 뭐 오래된 식당, 뭐 쇼핑, 구제, 옷, 뭐 이런 걸 파는 시장인데, 바로 옆에 신사 옆에 있는 시장이라서 그런지 가니까, 그 뭐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파는 물건도 그렇고 분위기도 좀 그랬습니다. 아 역시 정말 참. 아 그런데 그 주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아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들과 화평을 이루시려고 저희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음. 예 이것은 나고야 성 그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그 예 그 우리 목사님과 에스더 1회입니다. 다음 이거 동영상 되나요? 예, 이게 저 에스더가 지금 드럼 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예, 그 에스더가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 또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 다음 예,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에스더와 그 이레와 반석이 한 살, 세 살, 다섯 살인데 이 아이들이 일본 살릴 차세대 선교사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저희들은 발판으로 예,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일본에서 유키와 가즈키가 지금 차세대 선교사로 인도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겠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아시아 일곱 교회 중심으로 해서 기존 현장들을 잘 보고 오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만 듣던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또 그 위에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사실적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사역 현장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산업 선교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도 이번에 피택 되신 분, 지금 이제 피택 훈련 받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몇 분, 그래서 참 좋은 시간들이 되었고요. 또 포럼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일본 나라가 나라별 모임 중에 일본 나라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멤버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포럼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분들 있기 때문에 일본은 복음화 되겠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마음을 담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살리자라는 부분들 놓고 기관과 또 지교회나 이렇게 가지고 각 나라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광고가 나간 후에 바로 주저하지 않고 대곡 지교회에서는 일본이라고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일본 집회가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가지고 4월 달부터, 제가 듣기로는 4월 달부터 지교회 식구들이 10만 원씩 적금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10월 달에 진행되어지는 일본 단기 선교에 함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만남과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일본 선교를 시작으로 세계 선교의 문들을 처음 열어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들로 지금 이제 처음에 전문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중요한 제자들,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일본 오카야마에서 또 두 자매가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훈련 받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를 놓고 기도한 그 어떤 열매들이 아닌가, 또 앞으로 더 큰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나라들,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마다 진짜 참된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 특별히 피택 교육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종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전도 집중 신학원이 되어지고 70인 1차 훈련들이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 피택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훈련되어진 부분들 속에서 진짜 이분들이 참된 삼제자의 응답으로 이들의 모든 사역 속에 절대 제자의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11일 오후 5시 반에 임직식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식 예배가 11월 11일 주일 오후 5시 반에 류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진행되어지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피택자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아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되, 정말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응답받는 팀들이 구성되어지고, 그 속에 다민족과 차세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응답을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주일까지입니다. 군 선교대회가
지금 덕평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3분의 군지교회 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군선교대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0월 10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15일까지 필리핀 사역으로 우리 목사님과 담당 중직자 장로님 또 안수지사님 한 분 사역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광고가 아직 세밀하게 안 나갔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우리 산업선교회 의료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캠프를 필리핀 쪽으로 지금 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이번 필리핀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다음 주 10월 10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균형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들입니다. 훈련들입니다.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 중대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중대원을 참여할 때마다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미래 중직자로서 예비되어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렘넌트들도 다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중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 중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이 훈련을 응답으로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 이 부분들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의 응답들을 이 현장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잡고 인도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전도 제자 전도 합숙원 인원이 그렇게 차지 않아서 그거는 미달되어가지고 캔슬되었고요. 지금 70인 1차하고 그 다음에 지역 집중신학원하고 이거는 일정대로 10월 15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도 집중 훈련은 10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인원이 차고 넘쳐서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70일 1차와 또 집중신학원 특별히 피택자분들이 집중신학원 지난번에도 피택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집중신학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사람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훈련받았고요. 이번에도 거의 집중신학원은 피택자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영아 부모 사역자 수련회가 태영아 사역자 부모 수련회가 10월 11일부터죠 1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86명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한 1년에 한 번 진행되어지는 이 수련회가 사역자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태영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축제 같아요. 이게 정말로 여기에는 우리 태영아부에서 특별히 이 날짜는 집중해서 날짜를 딱 맞추어가지고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걸 보면서 아 제대로 응답받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부흥되는 부서 중에 한 부서가 태영아 부서예요. 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태영아 한번 들어가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부터 해서 이 훈련에 함께 시간 맞춰서 참여하니까 정말로 부흥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꼭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영아부 통해서 진짜 어린 아이들부터 이 복음이 바로 심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그 일본 가면서 우리 이영현 군사님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최경미 집사님 두 딸 그 밑에 이제 아들 그 두 아들은 이제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딸 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아이들이 달라요. 그 첫째 딸은 저한테 뭘 하느냐. 목사님, 우리 1회가 생일 지냈는데 생일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축복기도 안 해주세요? 하면서. 근데 말하는 한마디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영적으로 똑똑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똑똑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 두 아이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마지막 반석이도 진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물론 그 딸 두 딸 에스더나 이래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일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태영아 사역자, 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김세년 집사님, 또 이혜종 집사님,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입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 짧게 말씀을 좀, 제가 그냥 사모아 의료 캠프 다녀오신 우리 이창은 집사님 간증까지 듣고 오늘 메시지를 없앨까 싶다가, 그래도 간증만 듣고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을 좀 잡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 이혜영 권사님 그 일본 집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첫 번째 시간이 뭐냐, 나와 일본을 치유할 기회로 삼으라 했습니다. 치유할 기회다 했어요. 이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실천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도. 사실 이것만 찾아내면은 뭐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 했어요. 그냥 복음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도뿐 아니라 여기에 깊은 호흡도 들어가고요, 깊은 음식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본을 치유할 중요한 기회로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던 한 사람 한 사람,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시간의 강의가 뭐냐면은, 정말로 서밋의 기회라는 것. 서밋의 기회인데, 그래서 원래 주신 처음 단어가 치유와 서밋이라는 단어죠. 일본의 치유할 기회고 일본의 서밋의 기회인데,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걸 찾아내라는 것, 찾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것이라는 것, 유일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짜 오직 성령인데,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만 일어나는 일이 재창조 역사라는 것. 그렇잖아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때 재창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참된 도전이 나온다라는 것.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세 번째, 결국 일본이 가야 될 길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었어요. 왕되기 이전에, 왕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고, 다윗이 받은 가장 귀중한 응답과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다윗은 고백했느냐.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했어요. 여기에 허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다면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힘을 얻는 사람들도 원네스 돼가지고 많은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하는 축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합평하게 될 때 또 우리와 성도들과의 합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이루어져야 될 원네스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단 다른 종교들, 사단을 숨기는 다른 종교들은 원내에서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악한 영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 하나 되어야 될 교회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기독교를 너무 싸우니까 뭐라냐, 열교라고 해요. 너무 싸우니까. 열교, 싸우는 단체다 보니.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개신교는 보면은 싸워서 교회들이 개척해 나가고 개척, 90% 이상이 교회 개척하는 게 90% 이상이 싸워서 갈리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고 원내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일본 집회에서 세 번째 나온 내용 메시지였는데,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언약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잡다한 것,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틀린 것 붙잡으니까 틀린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 절대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절대 언약이 바로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진짜 이 사실을 알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당연한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하는 것이고 필요한 거 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거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힘든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속에서 정말로 24시, 25시, 영원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지금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38입니다. 이 부분들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나머지는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될 때 뭐 하느냐, 올바른 영생이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메시지 정리한 다섯 가지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때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지성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일곱 가지 비밀들이고요. 이때 눈들이 열려지는데 사실은 세상 이기는 세상 흐름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홉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21가지,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62가지예요.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늘 메시지 마치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냥 지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21가지 이 나오는 부분들과 여기에 이때부터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영성이죠. 이때부터 깨닫게 되는 지성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비로소 세상 흐름이 보이게 되고요. 그게 9가지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 138 속에서 모든 게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이게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언약 속에서 이제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특별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게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그게 언약이고요. 그 문제의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답을 볼수록 그게 내게 뭐로 비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답을 볼수록 찾아갈수록 답이 찾아질수록 그 사실이 내게 뭐로 보여지느냐 비전으로 딱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드림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드림이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절대 이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이 뭐냐?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그러면서 이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프랙티스를 하죠. 귀중한 삶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언약으로 붙잡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기회로 알시길 바랍니다. 그 답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게 내게 뭐가 되느냐?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꿈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이루는 절대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걸 이미지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하냐? 언약의 목표가 있습니다. 두 왕 앞에 서야 합니다. 두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왕 앞에 서느냐? 하나는 먼저요, 나라의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언약의 여정을 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왕들 앞에 섰어요. 모세도 또 다윗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한번 보세요. 모두 다가 바울조차도 전부 다 어디에? 왕들 앞에 섰어요. 나라의 왕들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게 언약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사단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앞에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언약 여정을 가는 그 이유가 중요한데 결국 우리는 성공자를 살려야 되고 엘리트들을 살려야 되고 실제로 많은 타락한 경제들 이 살려야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더불어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왜 많은 것들을 세상 것들 알아야 되느냐?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을 재창조로 아니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해석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 이유가 이것이고요. 모든 걸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부분들과 세상 살리는 유일성과 함께 재창조의 축복, 이게 바로 언약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왕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나와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진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진짜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우리는 현실만 봐서 안 됩니다. 그 현실 너머에 사실을 봐야 되고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봐야 되고요. 그 너머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진짜로 보면은 전부 다 그 모양으로 껍데기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은 거의 다 그 모양이고 껍데기입니다. 현실을 진짜 보면은. 그리고 현실놈의 사실을 보면은 사실은 전부 다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보면은 그 어렵고 거기에 대한 넘어서 진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은 뭐냐? 거지입니다. 빈곤합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거지요? 빈곤한 상태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행 지사님 올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결론입니다. 영적 여정을 가기 위해,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나와 교회와 세상을 사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데, 먼저 주의 종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입니다. 중직자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여러분 직분 자체가 그 속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 자체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여기 올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여기에 우리 사업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살리는 여기에 여러분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모든 것 다 나와야 돼요. 세상이 왜 어렵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느냐? 주의 종들이 올바른 복음의 역사 속에 서 있지 않았어. 그러면 주의 종들은 결국은 신학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중량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직분이 그 속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면 뭐냐?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를 살리라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 정말 너무나 참 감사한 것은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 대학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참여하는데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여러분 정말로 영직 서밋에 설 수 있는 5분의 기도, 깊은 기도, 조금만 이 부분을 진행하면 돼요. 5분의 깊은 기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 사실, 이 속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살리는 은약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이번에 주어진 메시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나와 일본을 치유할 기회다라는 것. 나와 일본을 서밋의 기회, 일본의 서밋의 기회라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일본을 살릴 은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와 교회와 세상을 살릴 은약의 여정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은약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다른 거 틀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138, 은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속에 62가지 전도 자리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 은약의 여정은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부분들.
그것 가지고 발견하면 되고요. 그래서 언약 목표는 뭐냐? 결국 두 왕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후대들 왕들과 임금들을 상대할 귀중한 축복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